저녁 8시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. 10월의 첫 볼륨, 여러분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? 볼륨 타임라인. 확실히 요즘 하늘을 보면 뭐 구름이 있건 없건 참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. 그죠? 5871님이 요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걸 마시는데요. 이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뭔가 속이 편해졌어요 하셨는데, 그쵸? 이 미지근한 물을 항상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게 뭔가 이 수분 섭취는 일단 당연히 도움이 된다고 하고, 위장에도 좋다고 하고, 장에도 좋다고 하고, 그죠? 확실히 이게 우리 몸에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9404님은 가족들이랑 보드게임하며 지내요. 초딩 딸아이가 푹 빠졌거든요. 크크. 근데 제가 더 신난 건 안디밀 하셨습니다. 야, 우리 따님하고 지금 같은 게임을 이렇게 신나게 즐길 수 있다는 게, 어휴, 이거 정말 좋은 발견이네요. 그죠? 어떤 게임인지 저 한디도 굉장히 궁금하니까, 혹시 지금 듣고 계시다면 슬쩍 게임명 슬쩍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떤 재밌는 게임이길래 이렇게 가족들이 다 같이 빠져있을까. 김미수님은 운전면허증 딴 지 28개월 만에 30km 속도로 놓고 차를 처음 타보게 됐어요. 덜덜덜 떨리고, 미러도 제대로 못 보고, 차선 변경도 못해서 아예 가장자리 길로만 다녔지만, 어쨌든 무사히 교회에 다녀왔어요. 신난다. 한디는 운전한 지 몇 년 됐나요? 해주셨는데요. 야, 정말 운전면허증 딴 지 28개월 만에 굉장히 이제 적은 속도로, 낮은 속도라고 표현하는 게 맞죠? 낮은 속도로 천천히 아주 안전주행 하셨네요.
예쁘겠지만 또 키우시는 거 쉽지 않으실 거예요. 하지만 매일 건강 잘 챙기면서 잘 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희는요, 권진아의 아이
아니야. 권진아의 아이 듣고 오셨고요. 여러분은 지금 가야할 볼륨을 높여요 함께 하고 계십니다. 5815님이 한디 언니 저 초딩입니다. 언니가 런닝맨에서 춤춘 거 보고 짱 반해서 라디오 계속 듣고 있어요. 한디 언니 목소리 짱짱 하트 라고 보내주셨는데요. 저 어렸을 때 쓰던 단어와 굉장히 비슷하네요. 다행이네요. 아, 우리 5815님 좋아해줘서 고맙고요. 우리 5815님 안에도 내면에 엄청난 흥이 있을 거예요. 노래가 나올 때 참지 마요. 알았죠? 0219님이 언니 저 한 달 만에 드디어 내일부터 쉬는데 영화 보면서 늦게 자려했거든요. 근데 벌써 졸려요. Thank you.
상태인 것 같아.
라인이 그이제 경기용인 플랫폼 스피나진 JG 경기주택도시공사가
하시고요. 오늘 선물이 어디 봅시다 한번. 야, 따뜻한 커피 쿠폰이네요. 네.